여러분 이 게임을 아시나요? 이 게임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일단 이 게임은 왕, 기사, 양, 성기사, 약장수, 엽길로세. I'm MC 엽길로세. 한 번 죽으면 엽길로세. 엽길로세랑 아주 대단한 남자가 있습니다. 저는 대단한 남자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남자가 사람들이 대단한 남자로 플레이하는 이유가 대단한 남자는 그거를 난이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 게임에. 자, 좋았어. 할아버지를 무참히 밟고 다음 스테이지로 계속해서 나아가 봅시다. 일단 이 게임은 점프랑 양파, 오른손, 왼손을 쓸 수가 있는데 일단 목숨이 한 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방금 이렇게 몬스터의 공격을 받았는데 살아남았죠? 왜냐하면 이게 갑옷이랑 신발을 입어서 그런데 이 갑옷이랑 신발이 벗겨지면 끝이에요. 이제 맨몸으로 싸워야 됩니다. 꽃갈콘 두 개 들고 말이죠. 이러면 죽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십자가를 들고 가봅시다. 이 십자가는 부메랑처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부메랑처럼 그대로 돌아오고요. 좋았어. 제가 여기서 죽었었죠? 그냥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피라냐 녀석이 나오는데 이 피라냐 녀석은 무시해주고 이제 요 밑으로 들어가시면은 숨겨진 맵이 나옵니다. 이 숨겨진 맵에는 이 여자를 구출해주면은 저 상자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뾰족한 거 보이시죠? 이 뾰족한 거는 그냥 이 여자를 구하자마자 이 여자가 배신을 때리면서 야 꺼져! 그리고 너 같은 못생긴 거 싫어하고 팍! 하고 팍! 맞아버렸네. 좋았어. 어쨌든 투구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물고기를 따라서 다음 맵으로 가줍시다. 이런 조그마한 가시들도 다음에는 그냥 주인공의 연약한 몸은 한 방에 부서져 버려요. 좋았어. 이제 이 소를 짓밟아주면은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좋았어. 목검을 얻었다. 내가 이제 조로다. 이제 여기로 쏙 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번에 또 연약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을 구출해주면은 이제 배은만덕한 녀석 하고 저를 때립니다. 좋았어. 투구를 또 얻었죠? 이 못생긴 녀석을 없애주고 여기서 신발을 먹어줍니다. 나는 갑바가 필요한데 갑바가 저기 있죠? 갑바를 먹으러 가줍시다! 아! 좋았어. 좋았어. 이 새를 죽였어야 되는데? 좋았어. 이제 풀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일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인벤토리를 열 수가 있어요. 블랙 오일 makes item very durable. 드러블이 무엇이냐 저도 모릅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오일 같은 거를 이런 무기나 장비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목검에다가 발라주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검이 돼버렸죠. 좋았어. 그럼 이제 이런 새 같은 것들은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못생긴 녀석들은 다 제거를 해줍시다. 아, 이게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길이 나뉘는데 이 위로 가서 포션을 먹는 방법이 있고 이 밑으로 가서 아이템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안전하게 아이템을 먹어주겠습니다. 저기 또 부메랑 얻었네요. 졌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피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못 피했다는 아씨발 어디 피해줘? 에? 옷이 없나? 옷이 없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고 검을 얻었죠? 이런 완두콩 같은 녀석들은 칼로 이렇게 몇 번 베주면 사라집니다. 좋았어. 지금 또 완두콩이 오면은 이렇게 칼로 베주고 가도록 하죠. 아! 이건 밟으면 없어져요, 저렇게. 좋았어. 이러고 얘는 이렇게 두 번 베줘야 되는데 못 뱉네! 아! 좋았어. 이 완두콩 녀석도 베줍니다. 칼이 이제 반토막이 났죠? 좋댔습니다. 아! 좋았어. 완두콘 녀석이 이제 또 뛰어와요. 또 뛰어오는데 이번에 그냥 칼로 이렇게 조져주고 이거는 하고 넘겨주면 됩니다. 좋았어. 이제 여기 닭다리 통구이가 되기 싫으면 점프해주시고 저 로켓은 그냥 무시해주세요. 좋았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신 다음에 고래 등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래 등속으로 들어가면은 갑발을 주죠. 오케이 맞대. 이제 이렇게 점프해주고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달려와요. 여기도 얘가 이렇게 달려와요. 얘는 처음 보는데? 개구리 중사 캐로로다! 얘도 이렇게 처참하게 밟아줍니다. 아, 저 아이스크림 탄 녀석도 그냥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좋았어.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 이렇게 1단계라서 굉장히 쉽게 이렇게 발판이 마련되어 있죠? 5단계도 있나? 어쨌든 이 팍지들을 밟아주시고 하시면 저 빨간색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좋댔어! 좋댔다고! 저걸 못 먹으면 보스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킹갈비니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거는 1단계고 상관없습니다. 좋았어. 아우! 좋았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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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있으면 보스가 나와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한 방 때려주시고. 아! 아! 보스가 목숨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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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은, 16개가 있어요. 목숨이 아마도. 이 새똥은 알아서 피해주세요. 얘도 저렇게 자해하도록 냅두고. 오! 좋았어. 이제 여기가 보스입니다. 보스는 아주 멋쟁이처럼 부족장같이 생겼는데 이 부족장은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일단 부메랑을 한번 팍 갈궈주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눠져요. 그럼 밟아주고 밟아주고 부메랑 던져주고 아! 얘는 부메랑 이렇게 밟아줘요. 그냥 컨트롤로 컨트롤로 아! 부메랑 김어대 김어대 됐습니다. Come too far. 근데 이거는 1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총 5단계가 있는데 다음 단계는 제가 쉽게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실험 영상을 할 게 없어서 게임 영상으로 땜빵했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실험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